계급이 분명하고 각자 맡은 역할도 확실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공유하고 육아를 같이 하며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웁니다. 개미들에게 공동체는 생존의 기반이죠. 그런데 여기 이 녀석은 무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녀석은 열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개미의 일종입니다. 나무에 집을 만들고 살아서 목수개미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환한 대낮에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녀석의 목표는 높은 곳에 위치한 나뭇잎이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 아랫면에 자리를 잡은 왕개미는 더 이상 옮겨 다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맥을 턱으로 깨문 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녀석이 살아서 한 마지막 행동입니다. 곤충도 자살을 하는 걸까요? 녀석은 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열대 숲의 바닥을 기던 개미가 가장 높은 나뭇잎 위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왕개미 몸속에 기생하는 진균입니다. 개미의 집은 안락하지만 포자를 퍼뜨리기엔 적당치 않은 장소죠. 그래서 기생 진균은 개미의 뇌로 들어가 숙주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고 턱 근육을 파괴해서 고정시키죠. 그리고는 아래쪽을 향해 포자를 터뜨립니다. 이제 그 밑을 지나가던 또 다른 개미에 의해 기생 진균은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기생과 공생, 반대말처럼 보이는 이 두 생존 방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완두콩 수염 진딧물은 환경 조건에 따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무성생식으로 자신과 꼭 닮은 새끼들을 복제하는 거죠. 여러 생물이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생을 통한 육아는 그중 하나일 뿐이죠. 기생이라는 행위에서 핵심은 숙주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생벌의 경우 숙주 몸에 알을 주입시키는 일이죠. 하지만 생의 전체든 한때든
남의 몸속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생생물들은 어떻게 이 특별한 삶을 성공시켰을까요? 숙주의 몸에 들어간 기생체는 면역반응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생명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어 시스템이죠. 고치벌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래전 고치벌의 몸속에 들어와 정착한 공생미생물 폴리드나 바이러스입니다. 폴리드나 바이러스는 산란 과정에서 알과 함께 숙주 애벌레의 몸에 주입됩니다. 그리고는 애벌레의 DNA에 파고들어 숙주의 면역 기능을 파괴합니다. 덕분에 고치벌의 알은 숙주의 몸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화 후 숙주의 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숙주의 변태를 막아야 합니다. 이때도 폴리드나 바이러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주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여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 기생체의 몸에는 폴리드나 바이러스 같은 분자 단위의 비밀 병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병기의 핵심은 공생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화학물질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먼 옛날 자유생활을 하던 바이러스들의 방어 무기였습니다. 안정적 공생 관계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던 무기가 낯선 숙주의 몸으로 넘어가면서 발현되는 것이죠. 결국 기생의 비밀은 공생입니다. 공생을 통한 기생, 생명의 전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생의 완성이 공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현장에서 홀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인간의 잣대로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합니다. 기생도 공생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모든 생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